안녕하세요. 모라고입니다. 자,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이고요. 6시, 저녁 6시인데 아직도 한낮 같죠?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도 한 35도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. 다들 더운 여름철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,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을 많이 드시고 최대한 그늘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덥네요. 오랜만에 이렇게 호수공원의 중간으로 온 것 같아요.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사업하느라 두피머신 두피커버 사업하느라 좀 바빴고, 또 아이들이 저희 초등학교 6학년하고 4학년 딸내미랑 아들내미 키우다 보니까 좀 방학이잖아요 또. 그래서 또 놀아주고, 최근에는 왕방계곡, 동두천 왕방계곡 가서 하루 놀다 왔는데 좋더라고요. 바로 근교에 이렇게 계곡도 있고 쉼터가 있다는 거는 정말 주거 여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신도시 중간에 이런 호수공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.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호수공원에 이제 큰 나무들이 좀 없어요. 그래서 그늘이 좀 없어서 좀 지금 같은 날씨에는 돌아다니면 굉장히 힘들겠죠. 근데 좀 조성된 지 오래된 일산이라든가 뭐 광교라든가 이런 호수공원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늘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큰 나무들이 좀 조성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도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이제 8만을 넘어서 뭐 최대 11만까지 거주 계획 인구로 이제 측정하고 있는 옥정 신도시, 점점 더 사람 사는 이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했으면 싶고요. 최근에 너무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죠. 뭐 신림 칼부림, 뭐 서현역 칼부림, 또 최근에는 의정부나 뭐 다른 뭐 고속터미널이나 강남 쪽에도 칼부림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, 이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. 참 씁쓸하고요. 뭐 어디서부터 뭐가 이렇게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요. 단순히 그냥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뭔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며 달려와서 소외된 자, 약자들, 아니면 좀 이 시대에서 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생명을 잃으신 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. 다치신 분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만 좀 발생했으면 싶고, 뉴스 기사를 자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. 너무 좀 씁쓸하고 안타깝고, 그래서 뉴스 그만 보시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산책을 통해서,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, 아니면 이제 여기 앞에 또 도서관 있잖아요. 호수 도서관 통해서 책도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찾으시고 이 더운 여름 무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가운데 이렇게 오리들도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고 좋죠. 앞에는 제일 풍경채 2700세대가 넘는 옥정에서 가장 큰 세대죠. 1단지 2단지 합쳐서 그렇게 큰 세대가 병풍처럼 옥정 신도시를 잘 감싸주고 있고요. 오른쪽에 천연나무 아파트, LH 아파트, 우대방 1차 쪽에 있고요. 가운데 옥정 중상이 있고 호수도서관, 그리고 멀리 대방 2차가 보이죠. 자, 최근에 또 이 철근 부족 아파트들이 말도 많이죠. 말도 엄청나게 많고, 사실은 그것도 누가 이렇게 시작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참 인간의 이기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
제대로 된 공정을 생략하고 시공사부터 이 감리단체라든가 이제 LH라든가 이제 관계부서 사람들이 좀 국민을 속이는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비단 그게 LH뿐만 아니라 저는 좀 민간 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명백히 좀 밝혀내서 관련자들 다 책임을 좀 물었으면 싶고요. 특히 이제 의식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들은 정말 호되게 당해야 됩니다. 우리 집이, 내 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다. 이게 뭐 비단 과거의 그 상품 백화점처럼 남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내일 모레 내가 겪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 위에 높으신 분들 제발 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싹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병폐거든요. 우리나라 건설업의 병폐고 제대로 정도를 지킨 사람들이 바보 소리 듣는 이런 사회가 안 됐으면 싶고 저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90%는 아파트에 살거든요. 이 아파트가 정말 쉼터가 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연속이 된다면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는데 옥정신도시 이렇게 좋은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리프레시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.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. 자, 이상으로 오늘 뭐라고 방송 마칠게요. 안녕.